안구 건강과 망막 경증에 도움을 주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 성분뿐만 아니라 안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았고요. 그냥 먹게 되면 약간 겉도는 식감이라든지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걸 살짝 데쳐갖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의 한끼 접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 먼저 버무려 놓을게요. 당근은 너무 얇게 하면은 으스러져가지고 너무 씹는 맛이 없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소금 한 꼬집. 양상추는 칼을 대게 되면은 이게 금방 사가져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서 찬물에 담궈줍니다. 다른 간을 안 했기 때문에 머스터드는 솔직히 조금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장에 다 들어가야 되고요. 오늘 만들었던 당근, 계란 한 스푼씩 얹어줄게요. 이제 곧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해요. 이렇게 더울수록 어머님들 음식도 하기 싫어지고 우리 아이들 입맛도 떨어지죠. 이럴 때일수록 당근 계란 샌드위치로 안구 건강도 지키고 아이들 입맛과 어머님들의 체력도 보충하고 일석이조. 오늘의 한끼 적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끼 적금 오늘은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당근 계란 샌드위치. 아, 당근 계란 샌드위치가 준비되니까 말들이 너무 많아. 이 주위에 말들이 지 밥이 왔다고 막. 아, 세상에 이 말 좋은 말. 아, 이문세 씨도 오셨네요. 자, 당근 계란 샌드위치 하면 너무 흔하디 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를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당장 드리는 그냥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 맞습니다. 먹어볼게요. 한 입 크게 잘 만드셨네. 아삭아삭한 이것은 양상추의 아삭함이고 당근이 안 씹혀. 당근이 안 씹혀요? 생당근이 아니야. 오. 당근을 익혔어. 생당근이 들어가면 입안에서 겉돌거든요. 예. 잘하셨네. 익혔어요. 그러니까 씹는 듯 안 씹는 듯 내 눈 건강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야. 아, 보인다! 보인다! 오, MC가 정우성? 오! 나 노안이네, 아직. 더 먹어야 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 당근하고 계란하고 크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이 더 고소한 느낌도 들고요. 당근이 확실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드세요. 당근, 계란, 샌드위치. 네. 네. 아유.
자, 건강한 쇼의 대장금 방장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나라 오나라 오늘도 방장금이 왔습니다. 네. 그 MC님 네. 시력 별로 안 좋으시죠?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네네. 네. 저는 눈이 좀 노랗긴 한데 네. 사실 1에 비도 네. 1.5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1에 갑자기 네. 눈 시력 자랑?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1에 좋은가? 네. 그 비결을 딱 들고 왔습니다. 아. 자, 그 비결이 그래서 지금 네. 당근이라는 거예요? 네, 당근입니다. 말밥. 당근 말밥. 이게 왜? 네. 예. 당근이 이제 채소계의 인삼이라고 불릴 만큼 효능이 뛰어난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눈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그 아까 우리 김종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베타카로틴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루테인. 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베타카로틴은 우리 호박이나 네. 비트 같은 붉은 색깔을 띠는 주황 색깔을 띠는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체내에 흡수되면서 비타민 A로 변환을 하면서 네. 우리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